지난 2주 동안 누구누구씨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 죄송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해볼 주제는 정신과 의사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써도 될까입니다. 사실 이제 이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인데요. 선생님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선생님도 힘드실 것 같은데 뭐 나까지 힘든 이야기를 하면은 선생님을 괴롭히는 것 같다. 내 짐을 선생님한테 넘기는 것 같다. 네,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되죠. 저는 많이 듣는데, 솔직히 동훈이는 뭐안 들을 줄 알았거든요. 또 이렇게 선긋기를 하시는 거예요? 동훈이 이게 대충 짧게 진료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열심히 진료하시나 보네요, 아유, 그래도. 그럼요. 어쨌든 뭐 정말 많이 듣게 되는 말씀들이죠. 진짜, 예.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하고 갔는데, 선생님 힘들게 만든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더라, 후회했다. 이런 말들. 뭐 버스 타고 가면서 생각했는데 괜히 얘기했다, 얘기하지 말걸 그랬다라고 생각했다라고 다음 시간에 오셔가지고 예,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모든 직업인이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힘들 때가 있고요. 근데 이게 뭐 사람인지라 당연히 지친다는 느낌, 아, 이거 진짜 오늘 좀 많이 힘든데? 이런 순간들이 좀 있지만 그게 어떤 한 분의 결정적인 이야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누적이 되면서 어느 순간 우리도 이제 좀 힘들다. 진짜 못 해먹겠네. 잠깐 들다가 슥 지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사실 저희가 이게 직업인지라, 네, 그냥 어떤 한 분의 이야기가 저희를 크리티컬하게 힘들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겨진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이제 감정을 터놓으면은, 아, 이게 그만큼 나를 좀 신뢰해서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쌓여서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구나라는 생각에 좀더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평소에 어쨌든 진료실에서뿐만 아니라 진료실에서 보이는 모습이 결국 밖에서의 대인관계가 연장된 거거든요. 밖에서도 다른 누군가에게 감정을 잘 털어놓지 못하시는 분들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 부정적인 감정 이야기하면은 안 그래도 다들 사는데 힘들 텐데 나까지 걔를 더 그치.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피해 끼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감정을 이야기할 기회를 잃게 되고, 그게 이제 억눌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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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다가 결국에 병이 되고 병원까지 찾게 되는 걸 텐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감정을 충분히 이야기하는 게 치료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시는 건 사실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뭔가 조금 더 진전이 그치. 있구나라고 저희가 어떤 성취감이나 뿌듯함을 느끼는 부분이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진료실에 와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마음을 털어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아니면 맞아요. 밖에서도 이제 친한 친구나 동료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는 이게 왜 이렇게까지 좀 힘든 걸까? 이런 특성은 언제부터 왜 만들어진 걸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돌려서 얘기하다 보면 스스로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전공의 때부터 트레이닝 받은 처음 오신 환자분께 드리는 질문이 있거든요. 속마음까지 털어놓는 사람이 몇이나 있냐?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죠. 이게 이제 단순히 친구가 맞냐 적냐를 알기 위한 목적이기보다는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이걸 누군가랑 공유하는 데 얼마나 익숙한 분인지 이런 패턴을 파악하는 데좀더 목적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에 대해서 들을 때 이게 정말 싫고 힘들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않는데 다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충분히 이야기를 한 상태 라고 하면은 사실 이렇게 환기가 좀 되고 났을 때 어느 정도 감정을 흘려보내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계속 이 감정 안에 머물러 계시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에는 이제 조심스럽지만 그런 부분을 직면을 시켜드리게 돼요. 이제는 좀 눈앞에 있는 것들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마음속에 이제 뭐 과거 생각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현재의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높여보셔야 된다라는 식으로 좀 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 또 나는 아직
사실 얘기할 게 많이 남았는데 나는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느끼지 않는데 이 사람은 이제 내 이야기 이게 지친 건가? 뭐 찡찡거린다고 느끼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감정을 오픈하기 어려우신 그런 패턴을 가지신 분들께는 더더욱이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아 뭔가 좀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 내가 좀 어떤 불필요한 얘기, 듣기 힘든 이야기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속마음을 얘기 못할까라고 할 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인 신뢰관계라는 경험을 좀 대인관계의 경험을 기존에 못 해본 이유가 있을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제 본인의 속마음에 들어있는 감정이 너무 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본인도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냥 아 이거 말하면 쟤도 힘들어지니까 안 하는 게 나을 거야 라고 내 마음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합리화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마치 이제 여우와 심포도 얘기처럼요. 그리고 또 치료자와 이제 정신과에 찾아오신 분 내담자와의 관계는 아무래도 특수하고 더 특별한 관계라서 이렇게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 여기가 그래도 내가 마지막으로 딱 단 한 명 이야기를 털어놓는 공간이고 사람인데 아, 이 사람마저 지치면 혹은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고 나를 안 좋게 보면 이게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용기를 이제 내가 좀 얘기를 꺼낸 건데 뭔가 좀 부정적인 얘기를 듣게 되면은 당연히 좀 위축되고 상처를 받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불안이 또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해요. 맞아. 그런데 이런 불안은 뭐 당연한 거지만 이게 숨긴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런 마음까지 그냥 그대로 오픈하실 때 아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나를 좀 안 좋게 볼까봐 걱정되는 마음이 사실은 있다. 이렇게까지 털어놓을 때 기본적인 신뢰 자체가 점점 더 쌓이고 그 관계 속에서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게 한 번에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식의 경험들이 이제 누적이 돼야지 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좀 더 공고해지고 좀 더 어떤 내밀한 이야기들까지 하게 될 텐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런 이야기들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불안을 뛰어넘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얘기해 보려는 주제는 사실 저희가 전에도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정신과 의사들은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감정 쓰레기통처럼 감정이 쌓여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멘탈을 잡고 사는지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는지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멘탈을 잡는 데 있어서 중요한 생각이 저는 진료와 개인 시간 사이에 어떤 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그런 생각들 했어요. 퇴근하고 나서도 이제 병원 일 생각도 하고 또 환자분들 생각도 하고 저를 미화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실제로 네. 저는 좀 그런 편이었거든요. 네, 네. 한편으로는 좀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은데 뭔가 참된 의사, 좋은 의사라면은 이제 항상 좀 환자분들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 그치, 그래야 영혼 수선공이지. 그쵸. 영혼을 수선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개원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제가 좀 많이 느꼈거든요. 오히려 쉴 때는 잠깐 생각을 좀 내려놓고 온전히 쉬는 데 집중을 해야지 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고 그래야지 진료 시간에 다시 또 힘을 내서 집중을 해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훈이 말처럼 저희 걱정될 때가 있어요. 당연히 아 그분 죽고 싶다고 얘기하셨는데 괜찮을까. 아, 진짜 계속 잠 못 자고 밤새운다고 하는데 아, 나는 이제 누우면 바로 잠들 건데 어쩌나 죄송하다 뭐 이런 등등의 생각이 들 때가 많았는데 근데 사실 내 손 떠났다는 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희가 아무리 걱정해봤자 뭐 우리 손 완전히 떠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나의 지금 여기 Here and Now에 집중하는 연습을 저희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거 생각 안 하려고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떠오릅니다. 예, 불현듯 환자분들의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는데 그때 이게 아 맞다 아, 그분 심리에서 왜 이런 거는 생각을 못했었지? 아, 혹은 그분 왜 안 좋아지는데 이 약 쓸 생각은 못했지? 같은 뭔가 좀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이런 아이디어면은 그냥 이어나가고요. 아하. 근데 이게 이미 내 손 떠난 거에 대한 후회나 전혀 이제 오지도 않은 거에 대한 내가 걱정을 하고 있으면 아 이거 내 손 떠났다 알아채고 눈앞에 있는 거에 집중하는 연습 이거를 저도
정신과 의사 연차가 쌓여갈수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지난 진료 시간에 힘든 이야기를 해서 선생님 힘들게 해서 죄송하다라고 말씀하신 분한테 제가 이제 아, 상처받지 마시고 이게 어떤 거냐면은 지난 2주 동안 누구누구 씨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 죄송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견 듣기에는 뭔가 좀 냉정하다라고 들리실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아 그럼 나는 좀 더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선들이 또 저희의 멘탈 그리고 환자분들의 진료를 조금 더 양질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료를 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료 시간에도 이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좀 감정적으로 깊게 이입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사실 이게 지나치게 되면은 또 뒤쪽에 있는 진료들 있잖아요. 네. 이 뒤에 만난 환자분의 진료에 지장을 주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감정적으로 저희가 공감은 하지만 지나치게 뭐 내일처럼 동조는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하는 게 어떤 프로페셔널한 정신과 의사의 자세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저희는 또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스트레스들을 많이 해소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회사에서 학교에서 또 스트레스 받으면은 같은 처지에 놓이신 동료분들 친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뭐 술도 한잔하고 이러면서 좀 푸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병원을 운영하면서 생긴 고충들은 같은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잘 이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진짜 뭐 방송에서 자세히 얘기할 수 없지만 진짜 저희끼리 별 미친 이야기 다 하거든요. 이거 진짜 마음속에 숨기는 거 거의 없겠구나. 이런 생각 들 정도로요. 그런데 이런 얘기에 물론 다 장단점이라는 게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동질감을 느낄 때가 많으니까 아 내가 더 특별히 이상하거나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그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생각이지. 사람 다 똑같고 거기서 거기구나 라는 동질감과 안도감을 주고 내 마음을 그래도 이렇게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오픈해도 되는 대상이 있다는 그런 안정감이란 건 생각보다 되게 크죠. 아, 그렇죠. 네. 혹시 저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고 있다라는 생각은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그거는 저랑 규영이가 좀 가끔 하는 얘기긴 한데 동훈이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20년째 사느라 이제 좀 지쳤다. 네, 부당합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좀 격이 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진료실에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제 확실한 스트레스 해소 수단 하나는 좀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저희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하고 맞아. 있죠. 네, 뭐 내부자들을 아마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옛날 영상 한번 보세요. 동훈이 몸이 많이 변했습니다. 네, 저는 동훈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와중에 왜 점점 더 몸이 커지는지 진짜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진료실에서 비슷한 얘기 많이 듣거든요. 진짜 유일하게 이 쇠질하고 무거운 거 들 때가 몸은 진짜 힘든데 머리가 유일하게 가벼워지는 편안한 순간이다 라는 말들을 종종 들어요. 이 웨이트도 그렇고 러닝도 그렇고 김종수 선생님 하는 농구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 순간에 이제 뭐 움직임 그리고 신체의 감각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잡생각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그런 의미에서 운동을 자꾸 권유를 드리게 됩니다. 뭐든 간에 어쨌든 계속 고민하는 거를 확실하게 좀 끊어줄 수 있는 잠깐 끊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두 시간 좀 다 끊기고 나면 뇌가 한번 컴퓨터 껐다 키는 것처럼 가벼워지거든요. 네,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뭐 사실 꼭 운동같이 이런 어떤 긍정적인 아니면 좀 거창한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고요. 사실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거면 뭐 사소한 거라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보는 거, 뭐 저희 내부자들 보는 거 이런 것들 너무 좋고요. 뭐 좋아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게시글들 보는 거, 웹툰 보는 거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지 아 내가 이거를 하면은 좀 즐거워지고 스트레스도 풀린다라는 게 한 가지는 확실히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마음이 힘들 때 찾으려고 하면은 잘 찾아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미리 좀 준비를 해놓는다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신과 의사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써도 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물론 이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과격한 측면이 있기는 한데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 힘든 감정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듣는 게 저희의 일이고요. 또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의 멘탈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가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그렇게 나약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